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은 태양투자자문의 홍성구 수석매니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뭐 양시장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장은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일단 저 PBR 관련주 밸류 프로젝트의 그 이슈가 오늘 네. 프로그램이 이제 나오면서 세일온이 나왔습니다. 그쵸. 저번 주에 제가 이 26일 날 이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네. 셀온이 나오면서 저 PBR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까지 그 조금 더 이벤트는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밸류업 지원 방향이 6월까지 이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6월 달에 최종적인 방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까지 모멘텀은 연장선상에 이어지고 있다. 아직 총선이 남았기 때문에 이 밸류업 프로젝트를 통해서 뭔가 주가 부양을 하면서 표심을 좀 받아내는 전략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추가적으로 나올 방향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본다면 네. 대주주 강화가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상속세 개편이 어떻게 되느냐 쪽으로 뭔가 이슈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저 PBR 관련해서는 현대차가 조금 잘 움직여졌고 또 보험주가 금융주 중에서 잘 움직여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종목들이 좀 조정 속에서 이제 반등 기미가 좀 보인다면 천천히 모아가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AI 반도체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글로벌 트렌드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 주에 제가 들고 나왔던 오픈에이지 테크놀로지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그럼 또 어떠한 이벤트가 있을까 조금 고민을 해보니까 마크 저커버그 메타의 CEO가 다시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10년 만에 방한이기 때문에 좀 귀추가 주목되는데 애플은 비전 프로로 이미 VR 관련 기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구글은 삼성과 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메타는 아직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LG와 같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업체를 조금 협력사로 찾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 여기서 마이크로 LED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오늘 사피엔 반도체가 마이크로 LED 관련해서 좀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피엔 반도체나 마이크로 LED 관련돼 있는 KPS 등을 조금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저 PBR 주들은 조금 더 모멘텀들이 남아 있을 것이니까 한번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마크 저커버그가 또 오랜만에 네. 한국에 오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이슈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잘 골라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 시장에서 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업종이나 섹터를 좀 살펴봐야 돼요? 아직도 저는 메가 트렌드가 AI 반도체 쪽으로 아직 네네. 포텐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이 밸류 체인 중에서 IP 관련돼 있는 오픈에치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왔다면 네네. 이번에는 디자인 하우스 섹터를 조금 주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디자인 하우스는 팹리스가 설계를 담당하고 이제 파운드리는 이 위탁 생산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약간 필요한 가교 역할을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시스템 반도체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기기에서 기능과 설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 하우스의 중요성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 이 관련주가 대표적으로는 세 종목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가온칩스, 두 번째는 AD 테크놀로지, 세 번째는 ASIC 랜드가 있는데요. 가온칩스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이 넘어가면서 조금 무거운 모습을 좀 네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AD 테크놀로지나 ASIC 랜드 같은 종목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ARM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ARM 관련해서 뉴스가 붙을 때 디자인 하우스 쪽으로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ASIC 랜드는 TSMC 관련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 종목 모두 이제 차트가 조금 높아요. 신고가권이고 조금 높기 때문에 추세는 열려있고 아주 가벼운 장점은 있지만 리스크를 조금 조심해야 된다. 하지만 트레이딩 포인트로는 좀 충분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AD 테크놀로지 에이징 랜드 조금 더 디자인 하우스 쪽으로 관심을 가져볼 상황이다라고 이번 주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내일 장 시작할 때 어떤 종목으로 좀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사실은 제가 계속 반도체를 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네. 종목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약간 고가에 위치해 있는 네네. 종목도 상당히 많아서 최근에 이슈화됐던 종목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와봤습니다. 네. Y랩이라는 종목이고요. Y랩. 네. Y랩 같은 경우에는 웹툰 관련주입니다. 네이버 웹툰이 미국 상장이 일정이 나오면서 6월 달에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 일정이 나오면서 테마가 한번 강하게 불었습니다. 그런데 Y랩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돼 있는 네이버 웹툰이 직접적으로 지분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지분이 9.5% 이상 보유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 상장이 된다면 직접적으로 수혜가 조금 예상이 되고 있고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매출 구조 자체가 요일별 인기 10위 안에만 들게 되면 연 10억 수준의 매출이 나오게 되는데요. Y랩 같은 경우에는 20개의 작품 중에서 9개가 15위 안으로 지금 위치하기 때문에 굉장히 매출적으로 100억 이상 이미 보유가 되었다, 깔려있다 매출이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웹툰 CP, 그 콘텐츠 제공사 중에서 가장 많은 작가와 IP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흥행을 하니까 관련주 IP를 들고 있는 회사가 굉장히 주가가 그렇죠. 많이 올랐었습니다. 재벌집 막내아들 같은 드라마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파묘라는 영화가 흥행을 네. 하면서 예상되면서 이제 쇼박스라는 종목도 올라갔었는데 네. 이러한 IP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 Y랩 같은 경우가 포텐셜이 충분히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매수가는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 매수가는 시초가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 제가 손절가를 만 원으로 잡아왔습니다. 근데 네네. 사실 이 북미의 상장 이벤트 자체가 6월까지 있기 때문에 뭐 손절이 거의 필요 없이 분할 매수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지만 일단 손절가는 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가는 13,000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기술적 관점에서 13,000원을 보고 있고 12,700원부터 이 분차트에서 매물 때가 좀 많기 때문에 네. 12,700원부터는 조금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목표가로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Y랩 뭐 지난주에 네이버 웹툰 상장 이슈가 있었죠. 지난주에 상한가 한번 Y랩이 나왔다가 지금 정체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조금 네이버 웹툰 상장 때까지 6월 때까지 한번 쭉 끌고 가면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내일 시초가에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홍성구 매니저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매니저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